네, 이거 아메리카노. 네, 잘 먹겠습니다. 회의라도 뭐 감사합니다. 추로스는 없어요? 형, 추로스는 왜 안 했어요? 물고기를 5인분이나 다 쓰시고 냉면까지 먹었으면서. 와, 맛있었어. 역시 미스터 올스타. 제 몸이자고요. 네. 가득하네. 아, 감사합니다. 나는 두 잔이요. 와, 감사합니다. 커피 드세요. 드시고 싶으면. 만두 드셔도 되는데. 다 제 건데요. 네. 잘 드세요. 아, 올스타가 사주니까 맛있네. 감자당 넘어간다고 받겠습니까? 도라이야. 잘 먹을게요. 네. 자몽에이드 하나랑요. 네. 헤이즐넛 라떼 하나. 망고 라떼 하나요. 누구 거예요? 돈만 사. 재훈이 형 두 개. 아, 재훈이 형님 두 잔. 네. 어? 그리고 이제 망고 라떼. 저는 자두 라떼. 망고 라떼 이제 나와. 아, 미스카루, 미스카루. 자두 미스카루 라떼. 라떼 이제 나와. 미스카루. 미스카루 같은 거. 진짜 아저씨 맛이야, 진짜. 네? 이건 뭐 어떤 건가? 미스카루 먹기 힘들어요, 집에서. 편의점에도 안 팔아요, 잘. 아, 일단 망고 라떼는 말이야. 바닐라 라떼요. 바닐라 라떼 편의점에 팔아요. 야, 멋있는데? 와. 아, 감사합니다. 은성이 형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은성이 형. 어? 저 미숫가루 같아 하나. 근데 언제 오셨어요? 나? 뭘 언제 와? 아니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 유방주들만 씹고. 아니에요. 됐어 이제. 주문하셨어요? 아, 주문한지도 몰라. 올스타 좀 보셨나요 혹시? 봤어. 말로 오는 친구 보셨나요? 맞지. 그럼 올스타 그냥 잘 먹겠다 한마디. 나 들어가면서 할 건데? 저 카메라 왜 해? 나 들어가면서 할 건데. 전해주세요. 저 동주요. 동주는 워낙 잘하잖아요. 지금 워낙 잘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팬. 네. 친해지고 싶다고 네. 하신 거 봤어요? 네. 칭찬하는 것도 봤어요? 네.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찾아보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해요. 형 친구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 네, 완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완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해볼게요. 네. 맞는데? 돈 준다는 느낌보다는 네. 보내준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보내준다는 느낌. 사인을 먼저 봐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 네, 꼭 갈게요. 오! 뭐 방금 되게 좋은데요? 네, 몇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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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존이었어요. 맞아요. 싹. 네, 스트라이크. 감사합니다. 혹시 5년생이세요? 저는 3년생이에요. 왜? 양띠예요? 네. 저랑 띠동갑이에요. 18명의 타자가 들어왔고 13득점 결국 16대6으로 벌어진 타로 이겼어요. 한 이기에 붙게 하면은 예. 이게 데미지가 있거든요. 어제 6대5 되면 나간다 해서 준비하다가 6대5가 돼서 또 그래도 트라우시가 여기서 나와서 캐치볼 했어요. 먼저 처음으로 1차 캐치볼 여기서 10개 정도? 불펜에서도 한 15개 정도 던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운드에서 던져야 돼서 다시 저 시야로 내려갔어요. 저기서도 한 5, 6개 정도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또 안 끝나. 거기서부터 한 5점이 더 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캐치볼을 했죠. 시작했어요. 5번째. 이제 딱 공 뜬 거 보고선 다시 이제 3개 빡빡 던지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던진 거예요. 70개 가까이 던지지 않았나. 여기서 하도 많이 던져갖고 빨리 내려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아, 예.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어요. 태명은 터트리. 네, 거북이를 따서 거북이를 본 날에 그날 그게 네.
촉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있대요 여자는 그렇게 된 거였어요 터틀이 나올 때까지 안녕하세요 하나이겠스 응원단장 홍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68분인지 몰랐어요 저도 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막 사진도 보내주시고 짤도 보내주셔서 봤는데 바로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 질풍노도 할 때 물을 뿌려서 바닥이 미끄러울까 봐 일부러 신발을 벗고 했어요 근데 또 젖은 양말 신고 올라가면 젖으니까 내일도 신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깔창을 빼고 신발을 신고 68분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팬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이겠스 화이팅! 응원가가 나왔잖아요 네 따봉! 바로 멀티히트 쳐버리더라고요 아 네 응원가의 힘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 그 아시는 분 아시던데 초구를 엄청 잘 쳐요 근데 들어보려고 차트석에 안 쳤거든요 그런 거 네. 순수하게 네 한타석만 우연찮게 또 볼이 두 개가 연달아 들어왔잖아요 생각이 좋으니까 볼이 들어오네 이러고 있다가 아 근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한타 치고 나가도 응원가 딱 들리니까 원래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뭐야 클럽 음악? 네 발사 그거? 아 응원가 나오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어제 실내였잖아요 실내라고 네, 되게 울리는 그게 더 있었던 더 좋았어요 어제 아, 더 좋았어요 네, 네 아 들을 때마다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안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 인스타그램 개설하셨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으신가요? 어떤 영향? 뭐 개설을 부추겼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인스타 좀 나도 시작해볼까? 그러는 거야. 그냥 아직도 안 하셨냐고. 와, MZ세대가 아니라고. 요즘 SNS 해야지. 안 하면 잘못된 거 아니야? 맞지? 오늘 만드셨잖아요. 오늘 만들었지. 그 만든 순간에 옆에 계셨나요? 아니야. 대경이가 가서 만들어주고, 그 첫 피드 올려주고, 이제. 우리가 또 적극 홍보에 나섰지 네. 안 하는 게 나는 시대에 약간 뒤처진다고 생각해 그럼 좀 앞으로 좀 이제 코칭 협의를 계획이신가요? 코칭 해야지 어떤 식으로? 뭐 팔로워 수를 늘릴 수 육아 쪽으로 가는 방향이 어디? 육아 쪽으로 육아? 아니지 우라명은 육아는 이제 끝났지 애들이 다 컸는데 일단 곧 청경기 나왔으니까 청경기 되면은 또 그 딱 해주고 딱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피드를 많이 올려야지 오시면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왜? 아 다른 게 아니고 네. 오늘 저희 캡틴 인스타그램 만들어주셨다고 아니야 만들어준 건 아니고요 선배님이 원래 계정이 있었는데 하실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 올리는 거 알려드리고 팔로잉 하는 거 스토리 올리는 거 이렇게 알려 잘 습득하시던가요? 지금 선배님 팔로잉이 벌써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 2,000명 가까이 맞아요 어? 선배님 어? 오시네 왜? 댓글 달았거든요 무슨 댓글? 그 저희 네 준비가 아 갑자기 근데 왜 만드신 건지 궁금해서 된 거 같아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 이태양 염탐하려고 인플루언서로 만들어드려야지 네 알겠어 뒤에서 선수들을 좀 응원해주고 바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들어서 이제 후배들이 댓글 많이 달았는데 노시아는 왜 대전에 100종이라고 봤는지 그만큼 뭐 영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조금 뭐 닮진 않았고 그냥 뭐 장난으로 한 거고 그 뒤에가 진짜지 아, 그 뒤에 다시 저희도 하나이글스 공식 계정도 달았는데 저희도 댓글 달아주시나요? 찾아봐야 되는데 나도 처음 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네 뭐지?
제 하나 이렇게 딱 보시면 아니에요. 하나 이글스 술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혹시? 네. 아니요, 읽어본 거 아닌데. 그럼 대사는 심판님이라고 하신 거 맞아요? 아, 예. 아, 심판님 이렇게. 심판한데, 심판 안 내고 어떻게 그렇게 귀엽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일단 시합 중이니까 그냥 뭐 화내면은 저도 안 좋고 감정도 안 좋아지고 뭐 심판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성질 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근데 또 그렇다고 이렇게 항의도 안 하게 되면 뭐 당연하듯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좋게 좋게 이렇게 항의를 하면은 또 심판님도 좋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더 집중해서 봐주실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해주세요 심판님? 자기가 한번 확인해보겠다. 왜냐면 심판님도 자기도 미스할 수 있으니까 진짜 빠졌으면 아 미안하다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멋있는 심판님도 많아요. 네. 한번 해주시면 뭐요? 네? 아, 안 돼, 안 돼. 본능적으로 나와요. 부끄러워요. 아, 이렇게 지금은 안 나와요. 네. 아이고, 근데 보기 좋았어요. 아, 그래? 화내지 않고 귀엽게 표현하는. 감사합니다.